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려던 이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특히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. 윤슬기 기자입니다.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하루 정도 쉰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었습니다. 이 같은 구속 수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또한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. 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컸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의 경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윤슬기입니다.